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가만 냅두면 공기도 원래 있고, 가만 냅두면 숨도 지가 원래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원래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공부고 원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맞춰지면, 내가 콧구멍을 막지만 않으면 숨은 저절로 쉬시죠. 왜? 숨은 원래 쉴수 있는 거고, 공기도 원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자꾸 콧구멍을 막아. 그러면 쉴수 없는 거야. 그죠? 막아도 쉴수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막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조건, 공기가 있는 곳에 나를 두고, 그러니까 공기 없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 두고, 콧구멍을 막지 않으면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잖아. 요 대목이야. 초절로 쉬어지는 거야. 만상입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거리가 있는 건 아니고, 나와서 스님과 기회 있을 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사실 저도 지금 뭐 제가 어느 부분이 좀뭐 부족하고 막혀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법문 들으면서 지내고 있고, 가끔씩 이제 저 옛날과 비교해서 보면은 조금의 변화가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스님 법문 듣다 보면은, 제가 이제 갇혀 있는 개념이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제 또 스님 법문 듣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또 끝도 없이 제가 하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렵다. 그런데 그거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 무엇도. 내가 이렇게도 하고 있고 저렇게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그거는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자기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나? 죽으라 오로지 그랬죠. 법에 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갈 뿐이다. 그럴 때에 법에 관심, 믿음이 있으면 그게 들어오게 되고, 그 법의 힘으로 공부의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수동이지. 그러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님이 죽어야 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는 오로지 법을 믿음으로서 그냥 법에 관심, 오로지 관심으로 갈 뿐이다. 계속 법에 자기를 노출시켜야겠지, 법문에. 그럴 뿐이다.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내 머리가 돌아가거든. 죽으라고 했지, 그럼 죽어야지. 이거 내 머리가 돌아가는 거거든. 내가 절대로 내가 할수 있는 것, 내가 손댈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러고,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겠지. 그럼 이러고 못 견디고 또 머리가 돌아갈 거거든. 가장 빠른 길은 요길이에요, 요길. 관심은 많은데 내가 할수 있는 것은 결코 하나도 없다. 내가 했다면 시간만 점점 더 길게 끌는 거다. 내가 열심히 하면서, 아, 이거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지. 근데 고르고 못 견뎌. 요놈의 분별심은 고르고 견디지를 못해. 그냥 머리가 돌아가야 돼. 그러니 머리가 돌아가서 열심히 하면서 또 경험하게 되는 게, 이런 식으로가 아니구나 하는 경험을 안 하고는 안될 거예요.
자동적으로 머리가 돌아가고 열심히 자기가 할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정말 열심히 해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정말 열심히 계속 해보라는 거예요. 목적지가 나올 때까지. 그러다 보면 목적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계에 부딪혀서 그게 휙 넘어갈 수가 있어요. 내 분별심으로 내 노력으로는 되는 게 아니었을 때에 그 최대한의 노력을 했을 때에 그런 지점이 오면 그게 휙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오려면 열심히 하려면은 정말 열심히 해보라는 거지. 그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어쩔짝이 열심히 하면 그 한계도 안 와. 그렇겠죠. 네. 예를 들어서 뭐에 비교를 할까? 뭐 술을 먹는다 하면은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다 보니 너무 큰 괴로움에 부닥쳤어. 뭐 막 도저히 자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괴로움에 부딪히면 그 다음부터는 술에 대해서 만정이 떨어지겠지. 네. 뭐 그렇다 치자. 뭐 물론 뭐 술은 그리 해도 만정이 안 떨어지고 그 다음에 또 마신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다 치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는 내가 뭘 한 다음에 전부 분별심 속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안 하고는 못 견뎌. 도저히 견디질 못해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법문을 잘 알아듣고 뭔가 열심히 합니다. 뭐 죽으려고 한다든지 뭐 뭘 그렇게 열심히 놓으려고 한다든지 합니다. 아 이것도 생각이지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뭔가는 열심히들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뎌.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할 것 같으면 착같이 열심히 해보라 이거지. 그렇게 하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게 돼 있어. 내가 내 식으로 열심히 하는 거거든. 아무리 하면 할수록 힘은 너무너무 드는데 내가 목적지에 도달을 못해. 그러다가 정말 끝까지 자기가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게 휙 넘어져 가버려요. 이 분별심이 견디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게 자기도 모르게 휙 넘어가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 보이긴 해요. 근데 요는 그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자기가 감이 있잖아. 아 이거 정말 맞다 하는 게 확신이 있고 내가 여기 관심이 많다. 나 이러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이러고 살다가 죽으면 아무리 인간들이 말하는 기가 막히게 잘 살다가 죽는 삶을 살았다 해도 그거 그렇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은 거랑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법원님 봤을 때 어때요? 똑같아요? 달라요? 죽으면 똑같죠. 똑같지.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남기고 죽는다? 내 이름 남겨놓으면 뭐해? 나 죽은 없는데. 망구 자기 생각에 나 이름을 남기고 죽었다. 뭐 내가 인생을 잘 살아서 내 후손들이 그래도 나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건 지금 드는 생각이잖아. 그죠? 네. 죽고 난 사람이 뭐가 있어?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없지. 그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잘 살다 죽었든 아무리 잘 못 살다 죽었든 당사자로 봐서는 죽고 나서는 아무것도 없기는 똑같잖아. 그지? 그렇죠. 그 어차피 곧 죽을 건데 죽고 나면 똑같은데 거기에 목숨 걸고 살는 이게 인생의 전부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정작 중요한 게 진짜 뭘까? 죽고 사는 거 무슨 뭐 누구는 생사를 해탈했다고 하는데 뭐 부처님은 생사를 해탈하셨다 막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아니 누구는 생사를 해탈했다는데 저게 도대체 뭐야? 아 저런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러고 사는 이유는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니네. 그다지 중요한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거든. 자기가 의미에 빠져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는 거지. 그러면 이게 뭐야? 좋아, 내가 먹고 사는 거 그래 뭐 열심히 하겠지. 그런데 오로지 이것에만 쏟을 수는 없어.
도대체 뭐가 있는 거야? 하고 틈틈이 관심이 자기가 관심을 가진 일에 시간을 투자하게 되겠지. 사실 법부님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산다고 해도 그래도 취미생활을 하거나 놀러 가거나 뭐 혼자 뭐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거나 자기 혼자 가만히 있거나 이런 시간들도 있잖아. 그런 네. 시간이 전혀 없을 수는 없잖아. 네, 시간 많죠. 관심이 네. 여기에 꽂혀 있다 보면 그 시간들에는 그 시간에는 이런 것에 할애가 되겠지. 자기도 모르게 할애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네. 이쪽으로 하게 되겠지, 그지? 그렇게 마음이 거기 있는 게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시하고 무엇을 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느 만큼 시간을 할애하느냐 이거는 두 번째예요. 그래서 마음이 오로지 있으면요 틈 남은 여기에 관심이 갈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지금 직장 다니니까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 직장 다 때려치우고 갈 건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럼 이제 법문은 못 알아듣겠고. 왜냐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니면 못 알아들은 거야. 머리로 헤아린 건 지멋대로 해석한 거지 못 알아들은 거거든. 알아들었으면 깨우쳐야 되지. 깨우치라고 법문하는데 못 깨우쳤으면 그 못 알아들은 거거든. 못 깨우쳤으면 못 알아들은 거다. 지금 못 깨우쳤으면 지금 못 알아들은 거다. 옛날에 깨우친 거 필요 없다. 그럼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법문이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색은 색인데 색을 공이라 하고 벌써 여기서 탁 막혀버리잖아.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이게 공일까? 실제 이해된다. 이해 그따위 거 하면 뭐해? 아무 소용도 없는 거. 이해라는 거. 실제로 어떻게 이게 공이냐 이거야. 아야 아프다. 근데 어째 이게 공이란 말이야. 궁금하겠지. 법문 못 알아들으니까 당연히 관심은 많은데 못 알아들으면 궁금할까 안 할까? 하겠죠. 당연히 궁금한 거지. 나는 궁금해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스님 궁금해 해야 되는데 이러는데 사람들은 남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그런 교육을 받고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막 궁금해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궁금해. 마음은 저절로 지가 궁금해야 돼. 관심이 있는데 모르면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마음에서 저절로 궁금하겠지. 당연히 저게 어째서 저럴까 이게 속에 있겠지.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는 없지. 근데 마음속에 딱 깔려 있는 거야. 이게 뭔가가 해결되지 않은 게 있는데 뭐가 바닥에 드러나지 않은 게 있는데 바닥에 딱 드러나 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 그럼 의문이 속에서 그래서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서 궁금할 수밖에 없지. 내가 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았으면 내 마음속에서 항상 궁금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아, 내가 궁금해해야 되는데 내 아이 어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이 잃어버린 엄마는. 그냥 마음에서 항상 궁금할 거 아니야. 그 생각을 하든 안 하든. 생각으로는 하든 안 하든 자기도 모르게 그냥 항상 궁금할 거 아니야. 찝찝할 거 아니야. 뭐 내가 못 찾았으니까. 그죠? 네. 그 마음이 그런 상태가 되는 게 당연한 거.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관심 있는데 바닥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런데 그럼 어째 그러고 있어. 그럼 우리 바로 머리가 돌아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힌트가 없을까? 하고 자꾸 뭘 더 듣고 더 보고 더 알려고 그래. 그럼 그게 힌트가 되는 줄 알고. 세상에서 사는 것은 분별의 차원에서는 더 보고 더 듣고 더 알고 더 경험하면은 그게 전부 노하우가 될 수도 있어요. 참고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 반대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종교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한다고. 믿음이 공덕의 어머니다. 이렇게 화엄경에 나와 있듯이. 믿음.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부처님을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언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를 믿으라 하지 않았어? 어느 경전에 보세요? 어느 그분의 말씀에 보세요? 나를 믿으라, 나 석가 나 믿어 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그게 한 적이 없다면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스승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스승으로 생각하고 가르침을 따른다면 나보다 먼저 깨우친 분이니까 내 스승님이잖아. 그러면 먼저 깨우친 분이 뭔가 나를 자꾸 이끌어 줄거 아니야. 뭔가 힌트를 주실 거 아니야. 나도 깨우칠 수 있도록. 그럼 그분의
그분이 뭐라고 힌트를 주느냐를 잘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관심이 있으니까. 나는 못 깨우쳤고 그분은 깨우치고 내가 원하는 건 깨우침이니까 그분은 뭐라고 했나. 이거 당연히 관심 가는 거잖아. 그냥 당연히 관심이 가는 거잖아. 이렇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마음에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 자연스럽게. 네. 근데 그러고 그래 왜 믿음을 얘기를 했을까? 열심히 본문 보고 막 헤아리면 되는데 왜 믿음을 얘기했을까? 왜? 그렇게 법문을 보고 헤아려서 가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을 얘기했지. 네, 법문, 법을 믿으라고 했는데 법문은 나는 안 믿어져. 색을 공이라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 색은 색이야. 내 사량 분별로는. 근데 색을 공이라고 하는데 믿어져? 안 믿어져. 여러분들은 저 믿습니다 하는데 그건 생각으로 믿는 거지 실제로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진다면 정말 색이 공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게 안 돼버렸다면 지금 안 돼버렸다면 그건 못 믿는다는 증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색이 공이지?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또 관심이 있으니 당연히. 네. 당연한 현상이겠지? 그러면 또 머리가 돌아서 또 막 찾아보겠지? 이거 찾아서 내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으면 왜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을까? 찾아서 알아내봤자 그건 전부 나의 어떤 알아낸 소견에 지나지 않구나. 그 소견은 아무리 맞는 소견이어도 소견은 소견이야. 그리고 맞는 소견은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구적착이라고 했다고. 맞는 소견은 없어. 소견은 소견. 내가 밥을 찾고 있다. 그럼 실제로 밥을 만나야지. 밥에 대한 아무리 맞는 소견도 그건 밥이 아니고 소견이에요. 이거와 똑같아요. 실제가 아니라고. 밥에 대한 소견은. 그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밥에 대한 소견을 더 옳은 소견을 지니면 공부하고 있는 건 줄 알아. 즉 밥에 가까워진 줄 알아. 밥에 아무리 밥에 대한 기막힌 소견을 가져도 그건 밥 하나를 하고도 바꿀 수 없는. 밥 한 알이 밥이지. 한 알이라도 실제 밥이 밥이지. 그게 무슨 밥이야. 그건 밥에 대한 소견이지. 직견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직견이 생겨봤자 그것은 밥이 아니라는 게 명확해야 돼요. 자기한테. 그건 밥일 수가 없구나. 실제가 아니구나. 진리가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진리란 건 뭐야? 알 수 없어. 알았다 하면 그건 소견일 뿐이야. 직견일 뿐이야. 그지? 그것은 진리일 수는 없지. 알았다 하면은 그건 직견이지. 그것이 진리일 수는 없는 거야. 그게 밥일 수는 없듯이. 그러면은 알았다 하면 그러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법문은 듣는데 알았다 하면 소견이고. 그러면 우리는 머리가 안 돌아가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여기까지는 기본으로 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세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길은 오로지 깨달은 분의 법문, 이게 길이잖아. 나를 깨닫게 하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노출을 시키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머리는 돌아갔다 하면 전부 소견이니 그게 진리는 아니니 실제는 아니니 진짜 베개는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근데 관심은 많고 해결은 안 됐고 궁금은 한데 내가 했다 하면은 전부 직견이고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오로지 법의 자기를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 법을 듣는 자리에. 그 자기도 모르게 또 머리가 돌아가고 계속 머리가 돌아갈 거니까 점검이 필요한 거지. 그렇게 점검을 받아가면서 계속 거기에 노출을 시키다 보면.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공기가 있어서 내가 숨을 쉬는 게 아니고 가만히 냅두면 공기도 원래 있고 가만히 냅두면 숨도 지가 원래 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도 원래 자연스럽게 원래 있는 공부고 원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조건만 맞춰지면 내가 콧구멍을 막지만 않으면 숨은 저절로 쉬시죠. 왜? 숨은 원래 쉴 수 있는 거고 공기도 원래 있는 거니까. 근데 내가 자꾸 콧구멍을 막아. 그러면 쉴 수 없는 거야. 그죠? 막아도 쉴 수 있어야지 그러면 안 돼. 막으면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 합당한 조건, 공기가 있는 곳에 나를 두고 그러니까 공기 없는 곳에 나를 데려다 놔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기가 있는 곳에 두고 콧구멍을 막지 않으면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거잖아. 요 대목이야. 저절로 쉬어지는 거야. 그럼 법 자리에
법에 노출시켜 법 속에 법이 있는 곳에 자기를 데려다 놓고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으면 있을수록 콧구멍이 열리는 거거든. 관심이 없고 자기 생각이 들어갈수록 콧구멍을 닫히는 거야. 그럼 공기가 있어도 숨은 저절로 안 쉬어져. 그럼 어떻게 돼? 숨을 내가 쉬어? 스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로 물어. 숨을 쉬는데 스님 내가 어떻게 숨을 쉬어야 되는데 하고 묻는 거하고 똑같아. 네 콧구멍만 네가 안 막으면 숨은 원래 저절로 쉬어지는 거다. 공기는 원래 그냥 항상 있다. 숨도 네가 네 콧구멍만 안 막으면 원래 저절로 쉬어지게 돼 있다. 이게 법의 힘이다. 이게 공기의 힘이다. 이게 원래 본성의 힘이다.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다. 이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다. 근데 뭐해 사람들이 전부 다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겠다고 시고 계속 콧구멍을 막는 거야. 그게 막는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안 막고 가만히 있으려니 너무 막연해.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법문을 자기 머리로 듣고 계속 헤아리면서 자기 딴에는 콧구멍을 벌린다고 하는 게 그걸 자꾸 막는 게 되는 거야. 콧구멍은 원래 숨쉬게 벌려져 있어. 열려져 있어.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원래 열려져 있어요. 근데 자기가 자꾸 열려고 해. 열려고 자꾸 어떻게 하면 그게 전부 어떻게 돼? 막는 게 돼. 그러니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열려고 하지 않을 때 원래 열려 있음이 보인다. 이런 말 멋있지? 이런 거야. 그게 뭐 대단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거창하게 말하면 멋있게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콧구멍을 닫지만 안 하면 본래 열려있다. 이런 말하면 참 멋있는 말 같지 않아요? 별거야 원래 이런 거지. 공부도 그런 거예요. 별게 아니고 이런 건데도 불구하고 워낙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만 물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왔단 말이야. 그렇게 배우고 그래서 자꾸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 공부라는 것에 접근을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내가 마음 상태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하죠. 뭐 내비로 돌아, 내비로 돌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열려있고 원래 숨쉴 능력이 있고 원래 공기 있다. 원래 숨은 쉬어지고 있다. 완벽하게. 아무 문제 없다. 이걸 말하는 거지. 근데 또 사람들은 내버려 둬라 이러면 참 좋아해. 그지? 은연중에 우리는 가만히 내버려 둬라 이게 참 좋아해요. 왜 좋아하겠어요? 그게 본래 상태거든. 나 건드리지 말고 내가 문짓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제발 나한테 건드리면 난 내 멋대로 하게 좀 내버려 둬라. 이거 제일 좋아해 인간들은. 근데 왜 그거 좋아할까? 선하게 살아야 되고 뭐 좋게 살아야 되는데 왜 내 멋대로 내버려 두는 걸 제일 좋아할까? 그게 가장 본성에 가까워요. 근데 그게 가깝다고 했지 그게 바로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 왜냐하면 원래가 모든 파도가 그대로 바다이듯이 원래가 모든 작용이 마음이든 물질이든 모든 작용이 그대로 완벽하게 본성의 작용이 맞아요. 응? 맞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랄까 반쪽만 알고 있다고 할까? 그게 맞다 하면은 그 맞다 하면 틀렸어. 그건 견해인 거야. 그게 그랬잖아.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맞다고 해도 틀렸고 아니다고 해도 틀렸고 맞다고 해도 맞고 아니다고 해도 맞고 뭐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그렇다는 것은 맞다 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맞다는 것에 딱 맞으면 야 이대로 사는 게 이대로가 진리야 진리야. 모든 파도가 바다야. 모든 이 나툼은 본성의 나툼이야. 일체의 세계 공이야. 그래도 네 꼴리는 대로 살아. 이거는 뭐야? 그 견해에 빠져 있는 거야. 그 이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분별에서 하는 말들이에요. 그런 말들은 전부. 그럼 어떻게 돼? 아유 그래. 아까 처음에 말로 돌아가면 궁금은 한데 목적지는 안 나왔고 안 나왔다는 건 자기가 알거든. 그러면 이제 이거는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이잖아.
길이 그려져 있는 지도잖아요. 법문이라는 것은. 그죠? 네. 그럼 거기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내가 가진 지도는 전부 다 틀렸어. 내가 공부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건 다 틀렸어. 그 중에 하나라도 맞다면 나는 지금 깨우쳤어야 돼. 근데 지금 분별 속에 있다면, 내가 깨우치지 않았다면 그 분별 속에 있는 거 똑같아요. 저는 지금 아무 분별을 안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안 돼. 그것도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지금 깨우친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면 법문에 귀를 기울이고 궁금해야 하겠지. 내가 지금 깨우쳤어도 순간적으로 또 속아 있다면 그럼 지금 또 다시 못 깨우친 자리에 있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궁금은 하고 관심이 많으면 저절로 들리겠지. 스님 하루에 많이 듣는 게 좋은가요? 적게 듣는 게 좋은가요? 이런 게 자체가 말이 안 돼. 그냥 내가 궁금하고 내가 목적지에 못 왔는데 그 궁금해서 틈날 때마다 나도 모르게 듣게 되는 건 뭐 자연스러운 현상 아니야? 그 마음이 가서 자연스러워 듣게 되는 거지. 나는 하루 종일 듣고 있다, 한 시간 듣다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한 시간을 들었는지 두 시간을 들었는지 그런 거 따위 재지도 않아. 관심이 이 내용에 있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네. 뭐 요즘은 법문을 좀 못 듣고 있는데요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아. 많이 듣고 있다는 말도 나오지 않아. 그냥 관심이 거기에 꽂혀 있으면. 그러면은 어떨 때는 뭐 몇 시간 들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5분만 들을 수도 있을 게, 왜냐하면 그 상황에 따라 다를 거니까 자기 현실에서. 그지? 그렇지만 마음은 하루 종일 들을 때나 5분 들을 때나 자기 마음은 여기에 열과 성이 있는 것은 똑같아야 되지. 그렇게 이제 시간이 가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했다 하면 전부 틀린 지도를 자꾸 그리는 것밖에 없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 하고도 갈 수 있으려면 뭐 믿음이 있어야 갈 거 아니야. 믿음이라는 게 믿는다 이런 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거 있어. 그게 믿음이지. 저 그거 믿는데요 이러면 그건 못 믿는다는 거거든. 정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믿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다면 가는 거지. 근데 머리는 답답하지. 아이고 내가 이래서 공부가 되나 안 되나, 이러고 가도 되나.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아는 것도 많고 공부에 대해서 말들도 많이 하고 뭐 결과도 좋고 저런 것 같은데 나는 도무지 어쩌고 있는 건지, 이게 이러고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모르겠네 싶으면 정 궁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면 이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럼 또다시 이런 말을 들어. 그럼 아, 또 그러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또 생기지. 그래가면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휙 그 막이 거치고, 자기 의식이라는 막이 거치고 휙 밝아지게 돼. 왜 그러게 된지 자기도 몰라. 근데 요런 길이 제일 빨라. 근데 사람들은 요렇게, 우리 중생의 성향은 그와 반대예요. 완전 반대. 열심히 내 머리를 써가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분별해서 법문 듣고 열심히 내 나름대로 노력으로 가는 거. 아, 그러면서 계속 자기 살펴봐. 아, 결과가 지금은 이러네. 아, 내가 오늘은 속았네? 안 속았네? 이러면서. 제가 방금 이렇게 가는 길이다라고 말한 거하고 전부 다 반대되는 길만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뭐 이전에는 많이 속았는데 지금은요 좀 뭐 편해졌고요, 뭐 요즘은 별로 안 속고요. 뭐 이거 뭐야? 계속 자기 상태를 재고 있는 거잖아. 어떤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거잖아. 그거 뭐요? 열심히 분별하고 있는 거지. 거기에만 어떤 결과가 왔나? 내가 오늘은 시험을 쳤는데 10점 받았나? 20점 받았나? 10점 받으면 짜증나고 20점 받으면 이제 좀 발전이 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열심히 그것만 계산하고 헤아리고 그 관심이 거기에밖에 없는 거야. 이게 무슨 공부하는 거냐? 이게 무슨 선이야 이게? 근데 아마 100명은 다 그러고 갈 겁니다. 우리 성향이 그쪽으로 발달이 돼. 그렇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그러고 가는데요. 그래도 저도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다. 자꾸 반복해서 수천 번, 수만 번도 말씀을 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머리로 듣고 아, 나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지 하는 게 이거는요, 그건 영양가가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듣고 있어. 관심이 많으면 저절로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있으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요.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야.
공부를 자기가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지게 됐어요. 근데 이 말을 들어도 또 금세 옆으로 걸어갈 거예요. 개가 옆으로 걸어가듯이. 그러나 들은 거하고 안 들은 거하고 또 다를 거고. 또 법우님이 또 나와서 또 물어보면 나는 또 이야기를 하겠지. 천 번, 만 번을 나와서 얘기를 해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달라져요.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